삼규리구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546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1월 3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1월 9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개축월 무자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무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시 일간 무토일간이 되겠고요.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월이 되겠습니다. 자, 축월에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사주 볼때첫 번째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를 보고요. 다음으로 월령이 어떤 월령이냐를 살펴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오늘 일간 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고요. 이 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다섯 번째 천간이 되고,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보게 되면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흙의 기운이라고 하죠. 그래서 무라고 하는 천간은 무토가 되겠고요.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음양으로 구분해 보게 되면 무토는 양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데, 양이 있다는 뜻은 반드시 뭐가 있다? 음양은 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이 있으면 반드시 음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음에 해당이 되는 것이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 똑같은 흙의 기운,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은 무토는 양토가 되는 것이고 기토는 음토가 된다.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죠. 근데 왜 같은 오행인 토를 음과 양으로 나누었느냐? 이거는 왜냐하면 양토의 성질하고 같은 토지만 음토의 성질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토를 설명할 때 비유를 할때 고황토라고 비유를 하고요. 그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전원 토라고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왜이 고황토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큰 산과 같은 거에 산이라든가 산맥 같은 거라든가 평야라든가 광야 같은 이런 개념 들어보면 느낌이 아 무토라고 하는 양토는 작은 개념이 아니고 매우 광활한 그다음에 방대한 그런 후중한 개념의 토가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겠죠. 하지만 음토인 기토라고 하는 것은 전원토라고 해요. 여러분 전원생활 전원일기도 있었고 전원생활이라고 하는 것 근데 전이라고 하는 것은 논밭을 의미하죠. 논밭 그다음에 원은 정원 같은 개념이죠. 과수원 같은 개념입니다. 텃밭 같은 개념이라고 하죠. 텃밭 그래서 전원 기토를 전원토라고도 하고요. 담장토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담장토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담장 안에 있는 작은 텃밭 같은 개념 문전 옥탑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래서 양토와 음토 그냥 간단하게 구분하면 아 무토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개념의 토가 되는 것이고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개념의 토가 된다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양토인 무토하고 음토인 기토하고 또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무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라고 해요. 마른 땅, 마를 조자를 써서 조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반대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를 말합니다. 그래서 기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설명할 때 습니라고도 하고요. 니사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습니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진흙을 습니라고 하는 것이고 니사는 뭐예요? 물기를 가지고 있는 진흙이라든가 모래 같은 거 예를 들면 강에 가면 강에 있는 모래가 있잖아요. 물이 자작자작 붙어 있는 그러한 모래가 뭐다? 니사가 되는 것이죠. 아니면 갯벌 같은 개념 이렇게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것, 무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가 없는 것. 그래서 금을 생할 때 토생금한 우리가 배울 때 오행에 토생금 한다라고 우리가 배우는데 그렇 어이 토생금 토가 금을 생한다라는 개념인데 무조건 토가 금을 생하는 것은 아니고 습토라야 물기가 있어야지 습토라야 생금 가능하다 이것까지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조한 땅은요 무토라든가 지지로 천간에 무토 그다음에 지지로 술토 그다음에 지지로 미토 이거 다 대표적인 마른 땅 조토가 되는 것이고 천간으로 기토 그다음에 지지로 진토 그다음에 지지로 모 그다음 뭐가 있죠? 축토가 있죠? 이것들이 이세 가지가 습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토라 하더라도 무조건 토가 금을 생하는 것이 아니고 뭐다? 그저 습토라야 금을 생할 수 있다.
있다. 이렇게까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토라고 하는 것 고항토로서 큰 산이지만 말라 있죠. 하지만 무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개념이 아닌 매우 후중한 토이기 때문에 토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토가 막히게 되죠. 그래서 갑목으로서 토를 소토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산에 예를 들어서 나무만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충분한 물이 있어줘야 되겠죠. 물이 없으면 무토 자체가 건토 마른 땅인데 갑목 나무를 심어놓으면 말라서 죽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물 대표적으로 개수죠. 개수 임수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무토가 생육을 위해서 쓰는 물은 임수보다는 개수를 더 좋아하고요. 만약에 개수가 없을 때는 당연히 임수를 쓰는데 특히나 무토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개수보다는 임수를 쓰는 것을 더욱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개수를 우선해서 쓴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산에 나무 심어놓고 물 줬는데 맨날 밤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죠. 따뜻한 온기가 있어줘야 되죠. 그것이 바로 화인데 이때 화를 쓰는 것은 하늘에 뜨는 태양이 있어야지만 그 넓은 무토 광활한 대지를 갖다가 모두 따뜻하게 해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얼어도 안 되고 동토가 돼도 안 되고 뜨거운 열토가 돼도 토로서의 토로서의 그것이 될수 없겠죠. 그래서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갑목이라든가 개수라든가 또 뭐다 말했던 병화로서 잘 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갑목 대신 을목 쓰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개수 대신 임수 쓸수 있고 병화 대신 정화는 쓸 수가 있습니다만은 무토일간이 망할 때 갑목 쓰는 을목도 뭐 쓸라면 쓰겠지만은 무토가 왕한테 갑목 쓰는 사람하고 무토가 왕한테 을목 쓰는 사람하고는 스케일 자체가 매우 다르죠. 선생님, 무토가 봤을 때 을목이 정관이 되고 갑목은 칠살이 돼. 왜 정관보다 칠살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그냥 단순하게 육친눈으로 보게 되면 당연히 정자들어는 정관이 좋겠지만은 이 무토라고 하는 일간의 특성을 놓고 봤을 때 무토가 을목을 쓰게 되면 쉽게 말하면 큰 대지에 뭐다 잔디 심어져 있는 것이고요. 무토가 갑목을 보면 큰 좋은 우량의 나무들이 질비하게 있어서 큰 숲을 이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은 물론 취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큰 산, 큰 대지가 숲을 이루는 게 좋을까요? 그냥 텔레토비 동산, 아이들이 놀수 있는 잔디가 좋을까요? 무토 입장에서는 갑목을 얻는 것이 더욱 토로서의 용도, 토로서의 가치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을목보다는 칠살인 갑목을 더 좋아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월이죠. 사주를 볼때 일간, 월령 이렇게 순으로 보고요. 다음에 이제 격국 살펴보면 되는데, 오늘 지금은 이제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월이라고 하면 일단 절기가 무엇이 있느냐부터 알아야죠. 자, 절기는 소한과 대한으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한과 대한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소한이 되면서부터 자월에서 축월로 전환이 되죠. 그래서 축월이 시작하는 기점이 바로 소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축월은 이제 계절은 동절, 겨울이 되죠. 겨울인데, 축월만 겨울인 것이 아니라 해자, 축월이 모두 북방이 되면서 계절로는 겨울이 되면서 해월 같은 경우는 초겨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월은 수기가 가장 왕성한 중동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는 축월이라고 하는 이 시점은 어떤 계절? 겨울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늦겨울이라고 하고요. 만동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개동이라고도 하고, 모동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만동, 개동, 모동 모두 겨울, 늦 겨울이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데 늦겨울이라고 해서 날씨가 춥지 않은 것은 아닌데 해월, 자월, 축월은 모두 어떤 계절? 엄동, 설한의 계절이 되는 것이고요. 엄동, 설한이라고 하는 뜻은 몹시 혹한의 추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해서 해자 축월에는 반드시 조후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는데 이때 조후라고 하는 개념은 차가운 날씨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된다. 그래서 이때 필요라는 것은 화를 필요로 하겠죠. 사오미월 여름에는 물을 필요로 하지만 술을 필요로 하지만 이때는 화를 필요로 하는데 이때 화를 쓸 때는 조후의 개념으로 쓸 때는 정화를 쓰는 것이 아니라 병화를 쓰는 것이고 금을 단련할 때는 병화가 아니라 정화를 쓴다.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축월 같은 경우에는 토가 왕한 토왕절이다. 원래 해자축월은 해
자,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북방으로서 수가 왕한 계절이라고 보지만 해월자월은 수의 임간지 제왕지가 되기 때문에 수가 왕한 것으로 보지만 축월은 진술충미월의 사계월이라고 해서 토가 왕한 계절. 그래서 무토가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해월자월은 절퇴지에 태어나서 무토가 약하다고 보지만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월령 자체가 토가 왕한 계절이라 무토 자체가 월령을 느껴서 굉장히 세력을 얻게 되죠. 그래서 무토가 축월에 태어나든 내일 기토가 축월에 태어나든 일간이 왕한데 근데 문제가 뭐다? 겨울이죠. 땅이 얼어 있다. 동토가 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했지만은 무토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면 안 된다? 땅이 얼어도 안 되고요. 땅이 너무 뜨거워져도 안 된다. 동토라고 하는 것은 남극 대륙 툰드라 지방에 그러한 얼어붙은 만년설이 있는 그런 토라고 보면 열토는 사하라 사막 같은 뜨거운 토를 말하죠. 사막에 풀한 포기 자라기 어렵고요. 얼어붙은 땅에 풀한 포기 자라기 어렵죠. 쉽게 말하면 만물이 성장하고 거기에서 토를 잡고 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축월의 무토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반드시 화가 있느냐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 화를 얻게 되면 이 화는 토를 갖다가 온토 따뜻하게 해주고요. 축월의 한기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니 반드시 화를 얻어야지만 토가 얼고 물이 토가 녹 해동이 되고 물이 녹아야지만 물도 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할수 있겠죠. 거기에 더해서 뭘 얻어야 된다? 갑목이라고 하는 것. 물론 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무토가 왕하기 때문에 무토를 소토하는 용도, 아까 말했던 무토가 왕하면 울체가 되기 때문에 갑목으로서 소토하는 용도도 있지만은 이때 축월이 무토는 왕하지만 병화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병화를 생조해주는 그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갑목은 토를 소토하고 화를 생해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수도 필요한데 축중의 개수가 일단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수가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은 지지로 수한 점, 해수라든가 또는 자수 정도, 한점 정도 있는 것은 크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월의 무토는 병화가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되는 것이고, 다음으로 갑목이 있어서 병화를 생조해주고 무토를 소토하느냐, 이것은 두 번째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토가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말씀드렸던 월지와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걸 살펴보는 것인데 일단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되는 것이고 월지는 축토, 음토가 됩니다. 그 토가 토를 받습니다. 양대 음이 되는 것이니 토가 토를 받으니까 저건 겁재가 되는데 이를 겁재격 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축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죠. 진술충미월은 4월이라든가 5월처럼 토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겁재격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걸룩격에 준해서 본다 이렇게 해서 준걸룩격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일단 신왕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무토는 신왕하면 갑목을 치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동절이기 때문에 병화를 먼저 쓰고 갑목을 나중에 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 은 지장간으로서 계수와 계수, 그다음에 신금, 그다음에 뭐 있습니까?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월령만 놓고 봤을 때는 걸룩격에 준해서 일간이 왕하다 이렇게 보지만은 만약에 축중에 있는 계수가 천간에 이렇게 투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계수를 가지고 격을 잡는데 이거는 정재격이 되겠죠. 정재격이 되는데 일간도 왕하고 계수 또한 월령에 통근하고 있으니 정재격이 이런 것은 신왕제왕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신왕제왕으로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만약에 계수가 아니라 신금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건 축중에 있는 신금이 이렇게 투출한 것이죠. 이거는 상관이 되죠. 상관격에 토금, 요거는 토금, 가상관격이 되죠. 그래서 수를 보게 되면 상관생지 할수 있는 좋은 국세가 될수 있다. 일단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상관도 재성도 때가 다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오늘 명식은 계수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습니다. 축중에 있는 계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정재격의 신왕제왕 한 사주 명식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연간에 임수라고 하는 것 또한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재성이 세력 있다. 근데 중요한 것 다시 원론으로 들어가면 축월은 춥기 때문에 임계수가 투출하는 것은 물론 재성이 투출해서 좋겠지만은 한기가
가중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저 재성이 나한테 용도 쓰임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줘야 된다? 화가 있어서 저 물을 녹여주고 토를 따뜻하게 해주면 진정한 신왕 제왕 일간도 왕하고 재성 왕한 사주가 돼서 좋을 것이나 화가 없게 되면 물도 얼고 땅도 얼어서 오히려 좋지 못한 국세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이제 일지를 보게 되면 자수를 얻었습니다. 자수가 있기 때문에 축을 보게 되면 원래 지지육합은 자축합 토가 되는 것이지만은 축월에 임계수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고요. 일지의 자수를 보게 되면 방합이 형성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합토가 아니라 자축합수로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만약에 시에서도 마저 해수를 봐서 해자축 방합을 형성하게 되면 이거는 일간이 왕한 게 아니라 반대로 제다신약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기가 왕이기 때문에 반드시 화토를 보는 것이 필요한데 연지의 그 칠살인 임목을 봤습니다. 무토 자체가 왕하다라고 보면 인중간목으로서 소토할 수 있지만은 만약에 일간 자체가 약하면 오히려 나를 공격하는 글자가 되겠죠. 조금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인중 병화가 있어서 암생이라고 하죠. 드러내놓고 생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무토를 생하려고 하는 마음이 인중 병화에 있으나 역시나 수가 많게 되면 화를 갖다 억압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축월에는 해자 축월에는 수가 많은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화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도록 하죠. 임자시가 되게 되면은 자, 이거 축토 하나에 딸랑 이거 아무리 토가 왕한 계절이라 하더라도 일간부터 축토 하나에 딸랑 의지하고 있는데 자축합 수가 돼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신왕 제왕이 아니라 오히려 제다신약이 된다. 선생님, 원령이 토왕절인데도 제다신약이 됩니까? 당연히 됩니다. 이거는 토가 왕한 것이 아니라 전체 국세를 놓고 보았을 때 토도 세력이 없다라고 보지는 않지만은 그에 비해서 수가 더 왕합니다. 이건 제다신약이 되겠고요. 인중 병화를 용신으로 써야 되는데 병화가 매우 약하죠. 운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당연히 이거는 천간으로 목운이 오면 좋지 않아. 그래서 차라리 이거는 화토운이 좋을 것이다. 임재시뿐만 아니라 개해시 또한 마찬가지로 이거는 지지로 뭐가 성립이 되죠? 해자, 축, 방합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화토운으로 가야 되고 화가 살아나야지만 이 무토가 원활해지고 땅도 운토가 될수 있겠죠. 그 다음에 경신시, 신유시 마찬가지로 이거는 신자합이 되죠. 자축합도 되지만 금이 토의 기운을 설해서 수를 생하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토운으로 가야 되고 신유시 또한 화토운으로 가는 것이 매우 바람직할 것이다. 갑인시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 토가 왕할 것 같지만 자축합수 그 다음에 칠살이 있어서 나를 공격하게 되죠. 화가 인중병화 두 개가 있다 하더라도 천간에 칠살 투출해서 나를 공격하는 것을 막지를 못합니다. 이것도 반드시 화토운으로 가야지만 발전할 수가 있는데 특히나 남자로 태어나게 되면 초반 20년 운이 모운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썩 좋은 것 아니고요. 여자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관살령한테 다시 금순으로 가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갑인시 을묘시는 제가 봤을 때는 고르지 않는 것이 조금 나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생시가 두 가지 정도밖에 제가 봤을 때는 좋은 게 없다. 병진시 하나 정도 볼수 있겠죠. 물론 자축도 되지만 자진합 수도 될수 있다고 볼수 있어. 하지만 이 진이 자진합 수가 된다고 해서 토의 기운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무토가 그래도 원령을 빼고 여기도 간신통과를 할수 있는데 핵심은 병화에 있는 겁니다. 병화. 인중 병화 천간에 투출해서 나를 생해 주게 되는 것이니 이거는 모군을 간다 하더라도 화가 있게 되면은 크게 문제 될판 아니고요. 여명으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이렇게 병화를 얻어서 원국의 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고 그다음에 정사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생시에서 화를 얻어서 무토를 생조해주고 조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된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남자 같은 경우에는 병진시 정도가 좋을 것 같고요. 여자로 태어나면 정사시가 좋을 것 같다. 선생님, 그러면 무엇이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라고요. 무엇이 좌우충이 돼서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기미시가 되게 되면 물론
무토 자체가 미에 통과할 수 있지만 이건 조후가 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라고 해서 병진시, 정사시 중에서 선택을 하되 남자라면 병진시, 여자라면 정사시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1월 31일 말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